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겟레디 윗메 해볼까요? 제가 오늘 대구 내려가야 돼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준비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아, 요즘 손에 힘이 없나 봐요. 자꾸 뭘 쥐는데 쉽게 떨어져요. 진짜 나이가 들면 뭐 여기 힘이 부족하다 하던가요? 어디가 뭐 부족하다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걸까? 나이 탓하지 말고 그냥 제가 꽉 쥐지 않았던 거겠죠. 베이스는 오랜만에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아, 여러분, 구름 퍼프 쓸때 이렇게 쓰면 좀더 엣지 있는 부분으로 밀착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뭔가 눈썹 부분은 안 건드리고 싶다, 그래서 평평하게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퍼프를 뒤집어서 상대적으로 좀더 평평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편해요. 이 밀착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퍼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프에 뱉어내는 파운데이션이 많지 않을 정도로 네, 밀착이 참잘 되네요. 이렇게 하고 눈썹 그려줄게요. 제가 이렇게 대구 지방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이동하는 차를 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많이. 제가 원래 멀미가 엄청 심했는데 이게 몸이 이렇게 익숙해지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30분? 40분 차 타는 거는 차 타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 3시간 정도 타줘야, 아, 이제 좀차좀 탔다, 이런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차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편집하는 건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식사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차에서 라면도 먹어봤어요. 저는 멀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원래 멀티를 못 한대요. 내가 멀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일의 수행 능력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저는 애초에 저를 알았어요. 아, 나는 일을 동시에 못한다. 그래서인지 말하면서 메이크업 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는 귀로 듣는 행위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라디오도 정말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듣는 걸참 좋아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에너지를 쓰는 일이거든요. 듣는 걸 좋아하니까 잘 듣고 싶어서 집중하게 되는 거.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도 음악을 안 들어요. 음악을 들으면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안 하더라고. 근데 오늘처럼 바쁜 날에 겟레디 윗메를 찍다니. 뷰러가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치만 나는 속눈썹을 붙인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지독한 집순이거든요. 외출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걸 너무 재밌어하는 저이기에 외출을 잘안 합니다. 제가 원래는 박순이었는데 너무 가고 싶은 곳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쪽도 가고 싶고, 저쪽도 가고 싶고, 너무 다양하게 가고 싶은 곳이 많은데 그거를 다갈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 잡아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는 막 그날 뭔가 다 가야 될것 같다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이 많고 그래서 결정을 못 하는 거면 그냥 나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스스로한테. 제가 좀 극단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박순이어서 집순이가 된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일을 너무 사랑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건다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 면접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 일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니까 그 일에 대한 갈증, 열망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너무 좋고 막 일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난 후로부터는 제 삶과 일의 경계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고도 볼수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산, 짠! 어미주 섀도우입니다. 아니, 세일할 때를 기다렸는데 자꾸 세일할 때 제가 놓쳐서 못 사더라고요. 퍼스널 컬러 보는 거 제가 좋아해가지고 퍼스널 컬러 영상들 많이 보는데, 봄 라이트, 봄 소프트 한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 간에 이 어뮤즈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어뮤즈가 은근 가격대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선뜻 사기는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해요. 그래가지고 할인하면 사야지 이러다가 할인을 놓쳐가지고 언제 사지 언제 사지 하다가 얼마 전에 딱 확인했는데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봄 웜은요, 피치가 들어간다? 무조건 사야 돼. 복숭아가 들어간다? 무조건 사야 돼. 발색도 너무 잘 되고요. 이 베이스 컬러들이 확신의 베이스 컬러라서 좋아요. 저는 섀도우 할때 베이스 작업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 쌍꺼풀에 끼는 것도 싫고, 눈 주변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색소들을 좀 섀도우로 커버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베이스 컬러가
누가 봐도 베이스 컬러라서 너무 좋고 피부랑 둥둥 떠보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울도 커요. 이렇게 180도로 젖혀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메이크업 할 때 편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아,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 사이에 중간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거는 이거 두 개 섞어서 쓰면 되니까. 여러분, 이 어뮤즈 섀도우 팔레트는요, 색도 예쁜데 글리터가 예술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 여러분, 이게 되게 백화점 광 같아요. 그러니까 핑크빔을 쏘는데 은근 촉촉하면서 쉬머리한 글리터인데요. 핑크빔을 쏴가지고 애교살에 써도 당연히 좋고요. 눈 앞머리에 콩 찍어도 좋고 눈두덩이 전체 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글리터 있죠? 진짜 이거 바르면, 와, 이렇게 바르면 이 글리터가 은근 입자가 큰 아이들이 콩콩 들어가 있거든요. 손끝에서 거칠거칠한 그런 글리터가 아니에요. 너무 영역을 많이 잡았더니 많이 발렸어요. 아이라인 그리고 왔고요. 이거 끝에 컬러로 아이라인 쪽 터치해 줄게요. 이거 글리터도 너무 예쁘고 음영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거 다이소 브러쉬인데요. 아이라인 터치할 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콩콩콩 찍으면서 아이라인 쪽을 터치해 주니까 지속력도 오래가고 그윽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에이다워 크림 좀 발라줄게요. 저한테 맞는 양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쇼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자베스 아덴의 에이다워 크림을 산 거였습니다. 이 크림 진짜 유명하잖아요.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야외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많이 웃다 보니까 눈가 주름에 베이스가 잘 끼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다크서클 안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베이스 끼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데 그냥 파운데이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님 기다려봐요 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컨실러 발라주시고 베이스를 작업을 했는데 신부가 저렇게 많이 웃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웃었는데 눈가 낀 거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얘다. 원장님의 손은 없지만서도 이런 엘리자베스 아덴 크림은 나도 살 수 있잖아 하면서 사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원장님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양 조절이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발라줘야지 뜨지 않고 끼지 않을지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우선 발라놓고 마르는 동안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여러분, 속눈썹 고정... 우와! 속눈썹 고정 잘하고 싶을 때 불고데기 하세요. 조심히. 이렇게 속눈썹까지 해줬고요. 이제 피부 화장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나겸쌤한테 배운 건데요. 다크서클 커버할 때 제일 진한 곳, 한 곳을 이렇게 그어서 주변으로 퍼뜨려주는 게 좋대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잖아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아, 맞아,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뭐 건너 지인들을 좀 만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무례한지 모르고 무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참지 않고 바로 말했어야 됐는데 마음에 꿍 담아두고 그냥 저만 계속 불편했던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아, 무례한 사람 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해야겠다. 근데 그게 되냐고. 근데 나 또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당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이라도 아, 못 알아들으려나? 이렇게 살다가 나 저 밖에 안 나가고 평생 집에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운데이션 어때요? 겨울이 점점 진하게 다가와서 그런지 이 세미 매트한 느낌으로 잘 느껴집니다. 이런 잔모공 커버도 너무 잘해주고요. 이쪽에 바른 쪽, 바르지 않은 쪽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매끄럽게 발리거든요. 너무 잘 발려요. 코 같은 부분은 구름 퍼프로 쓰기보다는 모공 브러쉬로 채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오버터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역이 넓다 보니까. 모공 브러쉬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와, 얼굴 다 발랐거든요. 퍼프 진짜 깨끗하죠? 저는 이 퍼프 안쪽 보는 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여러분들한테도 영상 찍을 때 잘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름 퍼프는 안쪽이 되게 깨끗해요. 여러분, 이거 더샘 파운데이션 밤인데요. 이거 이자녹스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써보세요. 커버력과 밀착력의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밤 타입이다 보니까
좀더 꾸덕하고 커버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컨실러 대신에 이 파운데이션 밤이랑 같이 쓰는데 이 피부에 쫀득쫀득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 파운데이션이 밀착력이 높다 보니까 픽싱이 좀 잘 되거든요. 좀 잘 안 펴발려질 때 미스트 뿌려가지고 퍼프 적신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퍼프할 때 한결 편하실 거예요. 주의사항은 너무 미스트를 많이 뿌리거나 꾹꾹 세게 누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메이크업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미간입니다. 제가 여기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쪽이 확 들어가면서 자꾸 인상 쓰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단순히 꺼져 있을 뿐인데 그래서 여기를 밝혀주는 걸 좋아합니다. 하이라이터보다는 컨실러나 밝은 색의 베이스를 쓰는 게 봉긋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CE 화이트 컨실러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지금은 루나 컨실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딩을 할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해야 돼요. 파우더 가볍게 해주고요. 그리고 블러셔는 디올.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정말 기분 좋은 말이 있는데요. 제 지인이 본인은 뷰티 유튜버를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꾸미는 것들을 소비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 그래서 뷰티 유튜버 영상들을 잘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쯤 지났을까요? 제 영상들에 댓글을 잘 남겨주는 거예요. 그 지인이. 그래서 그래도 나는 지인이라 그런지 좀 영상 잘 챙겨봐주시네.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딱 만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 맞다. 나 이런 거 바를 줄 아는데 나 이거 써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 시절에 내가 화장품을 좋아했었는데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준 것 같아서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뷰티를 좋아하고 화장품을 좋아하는 이 마음을 더 숨기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잘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에서 꼬르륵거렸다. 클리오 리펜스 1호로 오버립 하고요. 오랜만에 베네피트 틴트.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입술 안쪽에만 발라주고요. 에스쁘아의 포에버 0으로 베이지한 무드를 좀 더해줄게요. 마치 봄과 여름에서 느껴질 것 같은 그 발랄함을 순간 확 잡아주는 느낌? 아 맞아 여러분 저 애교살 안 했네요. 애교살도 이 섀도우 팔레트로 사용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요. 며칠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